오늘 차량은 뷰티풀 코란도 20년식입니다. 가솔린 터보고요. 이 차량은 이제 주행거리는 이제 한 8,000km 됐고요. 3년 전에 저희 제품 조금 장착하셨다가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시면서 또 오셔가지고 오늘 2월달 마지막 50% DC 행사하는 가격으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탄 흡기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 N타입 하나, 그리고 탄 인터쿨러 N타입,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기 탄 배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잠시 7개,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1병. 이렇게 해서 50% DC 행사해서 장착 완료하고 테스트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속력도 틀려지고요. 사장님이 조금 밟으시는 편이구나. 좀 밟으시는 편이세요? 네. 가속력 틀리지 않아요? 지금 잠깐 밟아보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괜찮네. 괜찮죠? 네, 아, 게임 안 돼요. 그 다음에 엑셀 떼어도 한번 떼보세요, 지금. 뒷댕거 없이 계속 밀고 가요. 속도 보세요. 천천히 줄잖아요. 이거 아까 제 길 대표 얘기한 거예요. 항속증 많이 이용하시라는 게. 카메라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언덕도 쳐볼게요. 언덕 치면서도 한번 느껴보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타면서 더 좋아져요, 사장님. 잠시 후 언덕도 킥다운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네. 킥다운 안 하네.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넘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거든요. 그죠? 잘 나가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견적으로 이 정도 해야 소비자들이 많이 놀래요. 근데 만약에 정상견적에서 오늘 이 가격으로 정상견적 했다 그러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 나오고 지금 정상견적이 150만원 이상 되니까 놀래는 거예요. 지금 뗐잖아요. 계속 밀고 가잖아요. 그죠?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고요. 연비도 좋아하세요. 연비는 안 좋아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렇게 너무 엑셀을 멀리 신어보고 미리 떼야 돼요. 안 그러면 급브레이크 밟게 됩니다. 이게 한 9km 나오는 거 같지? 9km? 그럼 지금 9km 나오는 게 평균 연비잖아요. 예, 시내에서 9km 나오고 7.6km. 사장님이 조금 밟는 게 보면은 사실은 스무스하게 쭉 밟아주는 게 좋은데 급가속을 좀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안마에도 연비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사장님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하시되 멀리 신어보고 차간거리 보고 엑셀만 미리 떼어서 그냥 항속주행으로만 다니는 것만 늘려도 연비도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좋아지면 또 연락도 한번 주세요. 지금 엑셀 한번 떼보세요. 100% 63에서 뗐어요. 63에서 뗐는데 계속 올라가죠. 네. 이거예요. 63에서 뗐는데 지금 10km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내리막이 심한가요? 아니죠. 그쵸,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제 시내 주행하더라도 이런 내리막에서는 엑셀 밀듯이란 얘기예요. 사고 다발 여기서 유턴이 있습니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 항속주행을 시내 중에서도 약간 내리막 만났을 때 미리 하시게 되면 사장님 연비 많이 좋아져요. 한번 저희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유턴하면 차가 없어요.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한번 가속 밟아보세요. 이 제로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10초 걸려서 되던 게 7, 8초면 돼버려요.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솔직히 사장님 지금 장착할 때 원래는 흡기 하나만 해보려고 왔는데 제가 상담을 미팅을 해서 50% DC 받아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사장님 솔직히 지금 제 말 듣기 잘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왜냐하면 소비자로서는 왜냐하면 하나하나 해보면서 느끼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 좀 그렇게 해서 네, 네. 이해는 되는데 네. 지금 마지막 좋은 기회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운전해보면 아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드니까 그 행사를 했던 거고요. 다 힘들죠. 예,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쭉 밟으면서 1차선 들어가면서 쭉 밟아보세요. 내가 한번 속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밟아보면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잠깐 밟아도 그냥 7, 80이 돼버려요. 약 500m,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자, 언덕 위에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원래 오르막에서 엑셀 뛸 생각 안 하죠? 근데 뛰세요. 그래도 그냥 밀고 가요. 이거에 많이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언덕 보고 좀 더 밟고 오다가 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떼라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우리 제품을 달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차가 잘 나가니까 엑셀을 미리 뛰게 돼 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밟아야죠. 필요하면. 아우, 차 뭐 상태도 너무 좋은 데다가 했더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빈도한테 드셨네. 예, 아직 안 드셨어. 재밌죠? 네. 운전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거 장착하고 나면은 아 그냥 운전할 일도 없는데 그냥 끌고 나가고 싶대. 저기 한번 동해 한번 써보고 싶고 막 이렇대.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 한번 달고도 사장님이 최고 몇 가지 밟는지 모르겠지만 좀 밟아주세요. 한번 일부라도 고속도로 올려서 180이든 뭐든 없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 고속이든 저속이든 중속에서 이슈가 다 인식을 하고 나니까 사장님 스타일로 차가 다 세팅이 됩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데 보통 네네. 그때 한 뭐 100km, 120km. 네. 근데 이제 최고 고속을 한 번은 찍어보세요. 이거 내가 150 찍었던데. 아, 그랬어요? 처음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밟으셨네. 한 180이든. 아, 그때 급히 안 나갔어요? 아, 그래요? 급히 안 나가서. 아, 그래요? 지금 한번 우리 그 달고 한번 밟아보세요. 그리고 전화 한번 주세요. 몇 킬로까지 밟았다. 잘 나갈 겁니다. 157킬로가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이제 그렇게 밟을 만한 데가 있어야 밟는 것도 있고. 근데 밟을 데가 없어요. 맞아요. 밟을 데가 없어요. 네. 못 밟아요, 그렇게. 제가 이번에 이제 가족여행 한번 다녀왔거든요, 강원도에. 근데 제 거 BMW X5 9형이잖아요. 저게 200이 나갑니다. 약 우리 거 한 300만원씩 달려있거든요. 200 나가요. 가뿐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이제 내리막 만나면은 운전이 편해져요. 잠시 후 신호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지나고는 없어요. 지금 요 차가 특성상 지금 보니까 약간 그 타이어에 탁탁 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좀 심하죠. 요거 라파 플러스 2라는 거 있거든요. 저희 사장님 오늘 차 못 장착하는 거. 그거 두 세트만 해도 그게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건 나중에 불편함 없으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차가 쌍용 차들이 다 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우리 걸 달면 이렇게 좀 완충이 돼요. 고속에서 차가 쫙 깔려가는 맛이 나요. 라파 플러스 2가 또 그런 역할을 해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제품을. 그러니까요. 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장착하고 타봐야지 알거든요.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하여튼 또 뭐 일요일 아침 또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타보시고 좋아지는 거나 나쁜 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